평택 장애인 역도 선수권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장애인 역도 강국으로 이름을 알려왔는데요. 최근 주춤했던 성적과 인기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다시 장애인 역도 무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꿈꾸는 이들이 있어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2022 평택 세계장애인 역도대회. 선수들의 뒤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박훈 감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박훈 감독은 16년 만에 열린 세계선수권 안방 무대에서 종합 3위라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박훈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에 열중한 만큼 기존보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입니다. 보조 운동 쪽으로 운동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좀 힘들어 했었고,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정지 동작이라든가 프레스 동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가는 데 치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 역도 발전을 위한 신인 선수 발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표팀을 구성하면서 신인 선수들을 많이 지금 뽑아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3년 후, 4년 후에는 분명히 그 월드랭킹에 들어갈 수 있는 기록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펼쳐질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다짐하며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역도를 너무 많이 실망을 안겨드렸는데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서 다음 대회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